모두 청소! Hi, Cookie Owners! I'm Mick Mac, Global Community Manager for Cookie on Oven Break. 오늘은 새로운 손님 모셨는데요. 같이 업데이트 소개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븐브레이크 웹디자이너 휘라고 합니다. 이전에 만우절 이벤트 때 잠시 목소리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들 기억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외계 도넛왕의 침공 이벤트 맵을 작업했었고 정상적인 맵으로는 샤이머스캔맛 쿠키의 도전과 전기장어맛 쿠키의 도전을 작업해서 다시 한번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데이터 분석가 짤구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시스템까지 개발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닥터 와사비 쿠키의 조합 추천 기능과 마스터랜드의 최고 조합 랭킹 보드 같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도넛왕의 침공과 닥터 와사비의 조합 추천?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 오신 것 같은데 오늘 두 분 이렇게 은근히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Alright, so let's talk about the update now. This time, we are heading to a court of law where we'll meet a new lawyer, Long de Chat Cookie, who will defend Roquefort Cookie in his first case. We also prepared some cool costumes and a renewed teamfight event, so get ready. And at the end of the video, we'll also share a coupon code for Rainbow Cube, so don't miss it.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So rumor is it that Roquefort Cookie was finally caught. Can you confirm? 네, 궤도막 쿠키가 절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혀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궤도막 쿠키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베테랑 검사인 카푸치노막 쿠키는 긴 제목을 읊으며 궤도막 쿠키에게 무려 1억 5천만 년을 구형했는데요. 판사 또한 범죄자에게 혹독하기로 유명한 스타 판사라고 하니 궤도막 쿠키가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궤도막 쿠키의 번호를 꺼려하는 가운데 첫 공판이 열리게 되고 그때 한 쿠키가 궤도막 쿠키를 변호하겠다며 법정에 들어옵니다. 그 쿠키는 엘리트 신입 변호사 랑그드샤마 쿠키인데요. 궤도막 쿠키는 과연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이어지는 흥미진진한 재판 과정은 게임 안에서 확인해보세요. Yes, you'll be able to discover this new story by playing the new event mode. Collect event jellies and complete the goals to unfold the story and get cool rewards, including a new costume for Roquefort Cookie. In the second part of the event, you'll also be able to get a cool lobby design, so don't miss out. With this update, we are releasing Long de Chat Cookie as a playable character. When his skill activates, he enters a courtroom and faces an opponent. Fight the opponent by pressing the slide button to give your arguments, while dodging their speech bubbles. Doing so increases the verdict gauge, and if the gauge is filled enough, you win the argument and send powerful speech bubbles to blow away the opponent. With the magic candy, meltdown fragment jellies are created during the final verdict, granting extra points. 짝꿍 팻은 사건 파일입니다. 사건 파일은 가끔씩 앞으로다가 재채기를 해서 가지고 있던 서류를 모두 날려버리는데요. 곧바로 흩어진 서류를 허겁지겁 모으며 서류를 모을 때마다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물은 대왕 대법전입니다. 하늘에서 무거운 법전이 떨어지며 장애물을 파괴하고 장애물을 파괴할 때마다 점수를 부여해줍니다. 랑그드샤마 쿠키의 도전은 오후에 빛이 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쑥날쑥 움직이는 책을 밟아가며 플레이하게 됩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책에 반응해야 하는 빠른 순발력을 요구하는 맵인데요. 두꺼운 책이 한가득! 날카로운 변론을 위해 노력하는 랑그드샤마 쿠키의 사무실에서 즐겁게 달려보세요. This update also brings some summer-themed costumes. 먼저 여름방학을 맞아 트로피컬 휴양지로 피서를 떠난 호두막 쿠키의 에픽스킨 여름방학의 추억 호두막 쿠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호사 사무실을 연 뒤 처음으로 휴가를 떠난다고 하는 랑그드샤마 쿠키의 슈퍼 에픽스킨 트로피컬 휴양객 랑그드샤마 쿠키입니다. 막상 느긋하게 쉬려니 쉬는 게 어색하다고만 하네요. 이외에도 펫 사건 파일에 에픽스킨 여름휴가 계획 파일 사건 파일이 준비되어 있고 새로운 시즌으로 찾아오는 마스터랜드를 기념하여 별의 심판관 스타우르츠밭 쿠키 스킨과 구름 가발을 쓴 꿀잠냥 펫 스킨도 함께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신규 젤리스킨은 바로 유능한 젤리 변호사 세트입니다. 승률 100%를 자랑하는 젤리들이라고 하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요. We've got a few other changes and events coming with this update. 혹시 두 분은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죠. 저는 싫어하는데 이러한 여러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대결하는 후당탕 대토론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택한 편에 따라 칭호를 획득할 수 있고 칭호를 착용한 채로 미션을 완료하면 다양한 보상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대결에서 승리하면 특별한 칭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승리해서 여러분의 취향을 관찰시켜보세요. Then a new raid run season will start and we are adding a new skill this time. 네, 이번에는 스타우르츠 맛 쿠키에 노란색 스킬이 추가됩니다. 스킬을 사용하면 별 조각을 발사해 적을 타격합니다. 스킬을 장착하고 곰젤리 파티 아이템을 먹으면 스타우르츠 곰젤리가 생성되는데요. 스타우르츠 곰젤리를 먹으면 스킬이 강화되어 발사되는 별 조각의 개수가 추가됩니다. 그럼 일반 젤리가 많은 맵에서 사용하면 좋겠네요. 맞아요. 이 일반 젤리가 많은 맵에서 메인 딜러로 활약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새로운 스킬을 착용하고 빠르게 보스를 공략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때탈출 메인 에피소드를 보다 속도감 있고 짜릿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존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플레이할 수 있는 하드 모드가 출시될 예정이니 때탈출 하드 모드에서도 멋지게 달려보세요. But that's not all. We've got more events ready for later in August. First, we are releasing a new team fight season, but with a twist. Since you're going to play games versus two other teams, so as a 3v3v3. 그리고 새로운 시즌의 팀파이트에서는 조금 더 컨트롤적인 재미를 드리기 위해 기존의 아이템을 없애는 대신 맵 곳곳에 부스트업 젤리를 추가했습니다. 체력바 대신에 부스트바가 추가되고 부스트업 젤리를 먹어 게이지를 채울 수 있는데요. 부스트업 게이지가 가득 차면 광속 질주 후 게임 속도가 빨라져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이 충돌하거나 낙사했을 때 부스트 게이지가 감소되고 상대 팀의 부스트 게이지가 차게 되니 빠른 속도를 집중해서 달리면 좋을 것 같네요. As for the rewards, you'll be able to get a random legendary treasure in this team fight event, so don't miss out. Toward the end of August, a new breakout random challenge season will start. 다음 때탈출 랜덤 챌린지는 새로운 시즌으로 찾아오는데요. 바로 찬란한 용안항공 시즌입니다. 이번 용안항공 시즌에서는 중간중간 다양한 적들과 대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미션이 주어지고 미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추가 효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으로 찾아오는 랜덤 챌린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8월 중순에는 베테랑 검사, 카푸치노 맛 쿠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카푸치노 맛 쿠키와 함께 소중한 쿠키의 여름방학을 지켜주기 위해 휴가지로 떠난 아몬드 맛 쿠키의 에픽스킨 여름방학을 지켜줘 아몬드 맛 쿠키와 꿈에 그리던 포상휴가를 떠나게 된 카푸치노 맛 쿠키의 슈퍼 에픽스킨 알로하 서퍼 카푸치노 맛 쿠키도 함께 출시될 예정이니 8월에 찾아오는 업데이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And we've got one more thing to share with you today. In August, a new Dev Sisters game will launch, Brixie. The pre-registration for Brick City just started yesterday. And if you pre-register, you can get 1,500 crystals and 500 rainbow cubes to use in Cookie Run Oven Break. So don't miss out. You'll find the pre-registration link in the description. 자, 그러면 영상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오늘 두 분은 처음으로 이제 출연하게 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촬영했고요. 다음에 또 나오고 싶어요. 정말요? 거짓말. 맞아요. 저도 너무 처음이라 떨렸는데 제가 잘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잘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농담입니다. 근데 남은 건 하나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특권껏 공개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 나오셨는데 한번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쿠폰 코드는 쿠키들을 위한 정의! Justice for Cookie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입력하셔서 무지개 큐브 받아가세요. 꼭이요. Right, make sure to go claim it now. And yeah, it's not time to wrap up the video. So thank you both for coming in today and thank you all for tuning in. We'll see you in 2 days for the update. And in the meantime, take care and bye-bye!